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쿄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그 29번째 이야기 파운드 케이크 완전 정복 세 번째 편으로 슈가 배터 반죽법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보겠습니다. 슈가 배터 반죽법이란 상온 버터에 설탕을 넣어 크리머하여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긴 하나 반죽이 분리되기 쉬어 실패할 확률 또한 높은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슈가 배터 반죽법의 공립법과 별리법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반죽이 분리되었을 때 반죽을 고치는 방법에 관하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믿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우키 아줌마의 각종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파운드 틀에 유산지를 깔아 준비해 두고 오븐은 170도로 예열해 둡니다. 지난번 두 영상에서 올인원 반죽법과 플라워 배터 반죽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똑같이 각각의 재료를 100g씩 사용할 건데요. 먼저 슈가 배터 반죽법에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사용하는 공립법의 재료를 함께 준비해 볼게요. 설탕 100g, 상온 버터 100g,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갑지 않은 상태의 상온 계란 100g, 그리고 박력분 100g과 베이킹 파우더 2g을 계량해 둡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쏙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한 상온 버터 100g을 볼에 넣고 설탕 100g을 넣은 후 흐린 미색이 될 때까지 핸드믹서로 잘 섞어줍니다. 가끔씩 볼의 주변을 고무주걱으로 깨끗이 정리를 하며 인내심을 가지시고 설탕과 버터가 폭신하고 크리미한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섞어주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계란을 넣었을 때 반죽이 분리되기 쉬우니 이 점 꼭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계란 100g을 넣을 건데요. 오늘 반죽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인데요. 계란의 흰자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지방 성분인 버터를 만나면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계란을 넣으실 때에는 여러 번에 나누어 넣고 넣을 때마다 반죽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꼼꼼히 잘 섞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계란을 약 25g씩 4번에 나누어 넣으며 반죽을 섞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크리미한 상태로 잘 섞였으면 분리 없이 성공하신 건데요. 만약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계란을 넣고 섞어도 반죽이 크리미한 상태가 되지 않고 몽글몽글하게 덩어리가 지면 반죽이 분리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일단 하시던 작업을 멈추시고 뜨거운 물에 볼을 올리고 재빠르게 반죽을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풀리고 매끈한 상태로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볼을 중탕에서 내리고 계량해 놓은 박력분 100g 중 일부분을 반죽에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매끄러운 상태로 반죽이 안정이 되면 조금 전에 작업을 멈추었던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시던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넣고 있던 도중이셨다면 나머지 계란을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계란을 성공적으로 섞어 놓았던 크리미한 상태의 반죽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박력분 100g과 베이킹 파우더 2g을 체에 쳐서 넣고 고무주걱으로 자르듯이 섞어줍니다. 그리고 레몬즙 15g, 레몬 제스트 반개분을 넣고 살짝 섞은 후 유산지를 깔아 준비해 놓은 파운드 틀에 반죽을 넣고 반죽의 중간 부분까지 열이 잘 전도되도록 반죽을 양 끝으로 끌어올리고 중간을 오목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반죽을 양 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석이긴 하나 레시피와 사용하시는 파운드 틀 등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파운드 틀을 가볍게 바닥에 내리치고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구워줍니다. 그럼 이제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사용하는 별리법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합해서 총 100g의 계란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계란 노른자 2개를 계량하여 무게를 측정합니다. 제가 사용한 계란 노른자는 41g으로 나머지 59g의 계란 흰자를 따로 준비하여 총 100g의 계란을 준비하겠습니다. 상온에 두어 말랑말랑한 상온버터 100g에 50g의 설탕을 넣습니다. 나머지 50g의 설탕은 계란 흰자로 머랭을 만들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리법에서와 똑같이 반죽이 흐린 미색이 되고 폭신하며 크리미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핸드믹서로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계량해 놓은 계란 노른자를 하나씩 넣어가며 넣을 때마다 꼼꼼히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레몬 제스트 반개분, 레몬즙 15g을 넣고 살짝 섞어서 반죽을 준비해 둡니다. 이제 계란 흰자에 설탕을 3번에 나누어 넣어가며 단단한 후렌치 머랭을 만들 건데요. 단단한 후렌치 머랭을 만드는 키포인트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설탕을 넣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핸드믹서로 거품을 충분히 내준 후 첫 번째 설탕을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녹고 윤기가 나면 두 번째 설탕을 넣고 다시 윤기가 날 때까지 섞은 후 세 번째 설탕을 넣어 섞어서 단단한 프렌치 머랭을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프렌치 머랭을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컵케이크 만들기 전편 영상에서 프렌치 머랭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은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단단한 프렌치 머랭이 만들어졌으면 버터와 설탕을 넣어 섞어둔 반죽에 약 3분의 1을 넣고 고무주걱으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체에 쳐놓은 박력분 100g의 약 반 정도를 반죽에 넣고 고무주걱으로 자르듯이 섞어줍니다. 별리법에서는 머랭을 이용하여 반죽을 부풀리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는 넣지 않겠습니다. 다시 남은 머랭의 반을 반죽에 넣고 섞은 후 나머지 박력분을 모두 넣어 섞고 마지막으로 남은 머랭을 모두 넣어 섞어줍니다. 그리고 곡리법에서와 똑같이 유산지를 깔아 준비해 놓은 파운드 케이크 틀에 반죽을 넣고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약 45분간 구워줍니다. 파운드 케이크의 갈라진 배꼽 부분을 예쁘게 만드시려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에 물을 묻힌 나이프로 윗면을 살짝 갈라주거나 오븐에 넣기 전에 부드러운 버터를 짜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전편 영상인 플라워 배터 반죽법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븐에 넣고 약 45분 후 가운데 갈라진 부분이 건조해지고 꼬치로 찔러보아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구워진 건데요. 뜨거운 상태에서 저는 오렌지 리큐르인 그람마니에를 윗면에 살짝 발랐는데요. 기호에 따라 다른 리큐르나 시럽 등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힌망에 올려 유산지체로 식혀줍니다. 다 식었으면 유산지를 떼고 랩에 싸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 촉촉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슈가베터 반죽법의 곡리법과 별리법을 사용하여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보았는데요. 곡리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한 버터의 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가장 파운드 케이크다운 맛을 내는데요. 곡리법을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죽이 분리되는 것인데요. 반죽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시려면 첫째, 반드시 상온의 버터와 계란을 사용하시고 둘째, 버터와 설탕을 폭신한 상태로 충분히 섞어주는 것과 셋째, 계란을
여러 번에 나누어 넣으며 넣을 때마다 충분히 잘 섞어주셔야 합니다. 반죽이 분리되지 않게 주의하며 작업해야 하지만 만약 반죽이 분리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중탕으로 반죽을 섞어서 덩어리를 풀어주고 가루 재료를 넣어 반죽을 안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별리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단단한 프렌치 머랭을 잘 만들고 박력분과 프렌치 머랭을 교대로 넣으며 반죽을 섞어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머랭을 이용하여 반죽을 부풀리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진 않았으나 머랭의 상태에 따라 파운드 케이크의 부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립법에서는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케이크가 부풀었으나 커다란 기포가 조금 더 많았고 별리법은 공립법보다 덜 부풀었으나 기포의 상태가 조금 작고 입자가 고우며 가볍지만 촉촉한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슈가 베터 반죽법에 공립법과 별리법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보시면서 그 차이점을 직접 한번 느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파운드 케이크 완전 정복 마지막 시간으로 스폰지 케이크인 제노아즈를 만드는 방법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볼 건데요.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방법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입자가 곱고 촉촉하며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같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도쿄 아줌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